Hello everyone. 다소 갑작스럽지만 우리 영어 회화 능력 테스트 잠깐 해볼까요? 자,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나 내년에 몇 살이지? 나 내년에 몇 살이지? And number two. 너 박코치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Number two. 너 박코치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영어 회화에 쏟아왔지만 왜 이렇게 간단한 영어 문장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영어의 학습법. 크게 이 세상의 모든 영어 스피킹 방법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박코치가 얘기하는 단어부터 먼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이 나머지 박코치 외에 모든 이 대한민국의 어학원과 세계 어학연수도 하나도 다 문장, 즉 패턴을 중심으로 한 패턴 응용을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말해야 된다는 학습법.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박코치의 단어 위주냐 아니면 패턴 위주로 하는 문장 위주냐라는 거죠. 즉 처음부터 곧바로 문장으로 완성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문장으로, 즉 패턴 응용 방식의 영어는요,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마치 구구단으로 미적분을 풀 수 있다라는 주장과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구단 외우실 줄 아세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구구단 자 할까요? 8, 6에 6, 9 7, 8에 자, 이것과 이러한 자, 우리 미적분 문제 한번 볼게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너 몇 살이니? 아주 좋아요. 이번엔 패턴 응용 해볼게요. 너 몇 살이니를 자,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그들은 몇 살이니? How old are they? 그는 몇 살이니? 너의 엄마는 몇 살이니? 자, 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 해봐요. 나 내년에 몇 살 되지? 너 박코치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자, 다음은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영어는 실수라는 벽돌들로 이루어진 큰 성과 같은 것이다. 다음은 미적분입니다. 왜 유독 한국인과 일본인만이 영어 회화 기초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인도, 유럽, 남미 등의 학생들은 6개월이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거침이 없을까요? 라는 이것마저도 모두 다 패턴으로 풀어내겠다면요, 패턴이 100개에서 1000개에서 10000개로 늘어나요. 즉 99단이 99단이 되고 999단이 되는 거죠. 절대로 99단으로는 미적분을 풀 수 없듯이 이런 처음부터 문장으로 내가 외워서 하든 패턴을 응용해서 말하든 이런 문장으로 말하겠다라는 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말해볼게요. 너는 박코치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면 저는 이 문장을 단어 내뱉기 훈련으로 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바로 한국어 어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자, 너는 you, 박코치가 코치 par, 몇 살이라고 how old 생각하니? do you think? 자,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순대로 주요 어휘 위주로 단어 위주로 내뱉는 연습을 해달라는 거죠. 너는 저기 있는 저 여자 예쁘다고 생각하니? 뭐 예를 들어서 you, 저기 있는 that girl over there beautiful? do you think?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인의 이런 브로큰 잉글리시를 과연 원어민이 더 잘 알아들을까 아니면 한국인끼리 더 잘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모국어를 영어로 가지고 있는 원어민들이 더 잘 이해하죠. 아기의 엉터리 말을 엄마가 이해해 주듯이요. 원어민이 더 잘 이해합니다. 나 뉴욕에서 왔습니다. 나 19살인데요. 오늘 나 두 곡을 준비가 했습니다. 네. Where are we? Where are we? 이거 답답하네. This area is Korean traditional. 답답해. 예. Culture? 오케이.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비록
문법이 틀린 한국어지만 알아듣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OP 테스트든 이런 뭐 IELTS든 TOEFL 스피킹이든 이런 스피킹 테스트에서 문장 떠듬떠듬하거나 또는 문장을 달달 외운 것보다 훨씬 더 어휘를 주요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득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원어민들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한 바로 스피킹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결국 문장 아니냐? 한국어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당연히 학문적으로나 여러분의 업무 시에 좀 더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려면요. 이러한 문장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당연히 하이, 높은 단계의 의사소통 능력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익혔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국어의 어휘를 익혔고 다음에 한국어를 어떻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냐?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20년 전에 알게 됐고 지금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적 재산이죠. 이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결과로서 증명해왔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before and after를 올려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이 학습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스피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마치 모국어처럼 문법적인 암기된 문장이 아님에도 패턴 응용이 아님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많은 어휘들을 확보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이 훈련 저희 어학원 오셔서 같이 꼭 훈련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Bye everybody! I hope to see you next time!후회가 없고 정말 뜻깊은 선택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 저의 터닝 포인트? 두려움을 없애죠. 여태까지 알던 세계랑 되게 다른 문을 열어줘서